다음 문제 주세요. 더 퀴즈 랩 7번.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양방향 인터넷,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한 차량은 커넥티드카, 오토매틱카, 셀프 드라이빙카. 이 차를 쉽게 설명하면요, 스마트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차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자동차와 IT 기술을 융합해서 인터넷이 가능한 미래형 자동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걸 과연 뭐라고 부를까요?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정답은 커넥티드카입니다. 인터넷으로 원격 조정해서요, 시동 등 차량을 조작할 수가 있고 다른 차량 그리고 교통시설과 정보를 주고받아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차라고 합니다.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까지 되는 차라고 하는데요.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하네요. 이런 차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. 네, 대신 운전해주고 자동으로 딱 이렇게 운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자, 1번 18,161명 맞춰주셨습니다.